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행정기관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국리 민복에 충실하게끔 만드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하는 기업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증인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총 32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이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드릴 테니까 상임위 간사님들 좀, 요 기준에 맞게 증인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정감사 목적에 적합한 증인을 채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제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필요한 정쟁 유발 증인 채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좀 지켜 주시고요. 원내 지도부와 또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